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여과기가 있습니다. 측면 여과기, 거리식 여과기, 스펀지 여과기, 저면 여과기, 단지 여과기, 외부 여과기. 응? 이건 아닌데? 어쨌든 다양한 종류의 여과기들이 우리 물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여과기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여과기는 바로 유동성 여과기입니다. 유동골뱅이, 유동금, 유동커피, 유동마을은 들어봤는데 유동성 여과기는 뭘까요? 있을 유, 움직일 동, 여과기가 움직인다? 이렇게? 관리가 쉬운 20큐브어항을 거실에서 키우고 있는데 슈퍼쌍기를 쓰다 보니까 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슈퍼쌍기는 말 그대로 슈퍼한 거니까 크고 20큐브는 작으니까 안 맞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스펀지를 잘라서 썼는데 보기에도 안 좋고 별로더라고요. 쭈쭈니네 수족관 사장님의 유동성 여과기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하는 김에 브라인 시림프 급여기도 주문했고요. 히터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히터 고정기도 주문했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리뷰 시작해볼게요. 대, 중, 소 세 가지 사이즈를 주문했습니다. 위에는 스펀지, 안에는 유동성 여과제들이 들어있네요. 스펀지를 꺼내고 여과기를 만져보겠습니다. 매끌매끌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처음 보는 여과기에 아주 흥분이 됩니다. 이 여과기의 가장 큰 장점은 자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브라인 시림프 급여기도 주문했습니다. 역시나 자석 소리가 아주 찰지죠? 다음으로 히터 거치대도 준비했습니다. 역시 파워 자석입니다. 반수하면서 비타민을 좀 타줬더니 물 색깔이 변했습니다. 어떤 사이즈로 할까 고민하다가 욕심내지 않고 작은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투입해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여과기가 물에 뜹니다. 여과기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그런가 싶어서 스펀지 여과기를 열어보는데요. 여과제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주워넣습니다. 자석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석으로 깔끔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과제가 순환을 해야 되는데 꽉 막혀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기포만 나오고 움직이질 않고 있죠. 뭐가 잘못된 걸까요? 10분 뒤 절반 정도가 회전을 하네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30분 뒤 대부분의 여과제가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했는데 너무 다행입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누군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요. 이 녀석이었네요. 브라인 시림프 급여기와 히터 고정기를 까먹을 뻔했습니다. 역시 자석의 파워는 엄청납니다. 이 어항은 어린 알풀들의 유치원 같은 공간입니다. 이 브라인 급여기에는 그레이스킨 치어들을 넣어서 키워볼 거예요. 마테차 거름망에서 7일 동안 있었으니까 넓은 급여기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이 급여기에 투입됐습니다.
폭풍성장을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런 기념으로 브라인 시림프를 잔뜩 넣어줬습니다. 엄청 잘 먹죠? 많이 먹고 빨리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까먹고 리뷰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잘 먹는 걸 보니까 아주 뿌듯합니다. 언제쯤 성화가 될까요? 기다리고 기다려봅니다. 히터 거치대도 리뷰해보겠습니다. 지저분하게 고정되어 있는 큐방을 제거해줍니다. 투명한 히터 거치대가 어항의 깔끔함을 더해줍니다. 역시 자석도 찰집니다. 히터를 투입합니다. 아주 깔끔하죠? 이렇게 두 가지 모아놓고 보니까 굉장히 깔끔한 어항이 됐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유동성 여과기 리뷰를 해봤는데요. 유동성 여과기의 원리에 대해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유동성 여과 방식이란 생물막 유동 여과제 반응기를 이용한 여과 방식을 뜻합니다. 호기성의 조건에서 암모니아를 질산염으로 변화시키는 여과인데, 여과제가 공기방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외부 표면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막히지 않으며 내부 공간의 바이오필름은 보호되어 여과균들이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고 산업 영역에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복 번하세요. 물뽀!